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저번에 가로 타올에서 제가 가죽 자켓을 하나 샀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레이싱 자켓 같은 느낌의 가죽 자켓을 구매를 했었는데요. 사실 요거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밋밋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오늘은 리폼을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때 12만원인가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좀 실패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쓰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필요한 준비물은 일단 이런 레이싱 자켓 같은 느낌의 가죽 자켓이랑 그리고 요런 패치들인데 약간 레이싱 느낌 나는 패치를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 가죽에다가 요 레이싱 패치들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레이싱 자켓 느낌 뿜뿜 나게 그렇게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런 패치들이 그렇게 나온 게 많아요. 이렇게 다림질해서 부착할 수 있게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죽은 또 가죽 특성상 이게 열이 닿으면 좀 손상이 갈 수 있는 재질이라서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 같이 준비를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섬유 접착 입니다. 하여튼 저것만 부착하면 돼가지고 사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되게 걱정되기도 해요. 잘할 수 있을까? 하여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가 대충 짰던 도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주문을 했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요거. 오, 이쁘다. 완전 만족스러운데?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일단 앞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데? 자, 그럼 하나씩 붙여볼게요. 일단 이거를 여기다 살짝만 짜줬어요. 일단 자리 먼저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굳혀줘가지고 고정이 되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예쁜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입어봤는데 여기가 조금 더,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살짝 내려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코말만큼 찍어가지고 자국도 잘 안 보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붙여볼게요. 이렇게 짜주고 자, 이렇게 해서 5분 건조해줄게요. 시간차를 두고서 풀을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5분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뭔가 진짜 축축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 스티커가. 그래서 무거운 거 하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 붙여줬고 이제 여기다가 팔 부분에 붙여줄 건데 와, 여기가 진짜 고난이도일 것 같아요. 요거를 요걸로 바꿔줄게요. 원래는 저 빨간 거였는데 빨간색 라인이 너무 지금 까매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짠, 요렇게 입어서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요렇게 붙일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요렇게 두 개만 이렇게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붙여줄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얘가 빨간색 라인이라서 약간 노랑빨강 있는 패치들로 많이 사줬거든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이렇게 이제 다 붙여줬고 이제 무거운 탭들로 좀 눌러주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팔 부분 여기는 이렇게 여기가 좀 볼록볼록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잘 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살짝 바늘질로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네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앞판에 4개 붙여줬고 그리고 여기 팔에도 원래는 여기 하나 더 붙을 예정이었는데 그때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한 개는 빼줬습니다. 그리고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여기는 여기 손 끝부분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짠!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겠어요. 생각보다 완전 만족. 짠!
이렇게 해서 이 가죽 재킷 리폼을 한번 맞춰봤는데요.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뭔가 시행착오나 이제 꿀팁 같은 거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거 처음에 리폼하기로 생각했을 때 이 패치 구매하는 거에서 엄청나게 오래 걸렸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패치가 자칫 좀 색깔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면 되게 조잡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건 또 개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렇게 한 3-4가지 색깔로 좀 약간 함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는 빨간색, 하얀색, 까만색 하고 거기다가 조금 이렇게 뭐 포인트로 주황색이나 노란색 이런 느낌, 이런 계열로 이렇게 같이 좀 골라줘가지고 여기 지금 다 들어가는 색깔들 보면은 약간 그런 색깔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딱 붙여주니까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를 처음에 그 쇼핑몰에서 요 옷 사진에다가 좀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패치 모양 한번 붙여봤었거든요. 그렇게 미리 한번 이렇게 모양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옷 꼭 입고서 양면 테이프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패치를 부착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또 입었을 때랑 이렇게 땅바닥에 그냥 놔있을 때랑은 또 형태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입고서 하니까 훨씬 더 실패율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요거 정말 만족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요번에 섬유 접착제를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가죽이나 좀 두꺼운 원단에는 좀 그렇게 어울리는 재료 같진 않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물론 이제 나는 귀찮다 그냥 단순하게 붙이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간편하게 붙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게 촥 하고 잡아떼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살짝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바늘질로 한번 이렇게 싹 가장자리를 마감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요거는 패치 같은 경우에 되게 이렇게 좀 도톰하다 보니까 가장자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바늘질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간편하기는 진짜 섬유 접착제가 진짜 짱인 것 같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패치 가운데 부분에만 섬유 접착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겉에 가장자리 부분에만 바늘질로 마감을 해주면은 진짜 튼튼하게 붙지 않을까.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작업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풀 발라주고서 5분 기다렸다가 그다음 부착시키고 30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시간 좀 약간 여유있게 두고서 하나씩 붙이면 더 튼튼하게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또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리폼을 끝내봤는데요. 사실 제가 그 리폼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어제 그동안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망가뜨려 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진짜 제가 한 리폼 중에 제일 성공적이지 않나. 여러분도 이제 옷장 속에 좀 심심한 자켓이 있다 이러면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